안녕하세요. 여섯시내 고향입니다. 네. 요즘이 한창 졸업철입니다. 근데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80살 할머니께서 지난주에 인천의 한 여대에서 졸업을 하셨는데 전국 최고령 졸업생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그렇죠. 그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받기까지 곁에서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일부러 큰 글씨로 이렇게 필기를 해주셨고요. 또 손녀, 손자뻘 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렸다고 하거든요. 와, 제가 다 이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꾸벅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 나이를 뛰어넘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이 학교 분위기를 전체 이렇게 가족같이 만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요즘 만나보기 힘든 대가족의 만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입니다. 신유아 리포터. 네, 대전입니다. 제가 다녀온 곳을 보시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지붕 아래에 세 가족이 살고 있다는 논산으로 특별한 가족 만나러 가보시죠. 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12명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논산시 연산면에 위치한 한 마을. 이 마을에 별난 가족이 살고 있다고 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이곳에요, 한 지붕 세 가족이 산다고 하는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와, 오늘 주인공분들이신가 봐요. 이분들이 오늘의 주인공들, 소문난 12명의 가족입니다. 와, 가족들이 12명이나 돼요? 네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장인어른이시고, 장모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그 다음에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딸,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총 12명. 우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네네. 그 주인공분들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우와, 모여 계셨군요. 절로 박수가 막 나옵니다, 지금. 한 지붕에서 이 장인, 장모님, 그리고 아버님까지가 함께 사는 건 드물잖아요. 네네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장인, 장모님도 저희 부모님이시고 또 아버지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모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네. 그렇죠. 사장님 맞아요. 같이 지내면은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 불편하게 뭐 불편이야. 아, 인생은 다 사골 탓이요. 사골 탓이요. 이 연하자 사둥이라도. 내게도 잘한 게 할 말이 없어. 물론 불편한 점도 있죠. 예, 네, 불편한 점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불편한 점들이 다 우리 가족들이 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또, 예,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또 인내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서로 베풀고 품고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오히려 되는 것 같아요. 사돈 어른이, 저기, 뭐야, 뭐라고 할까, 좀 젊으신 그런 취향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시고 또 저희 부부한테도 잘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항상 잘 이렇게 좀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드려서 항상 죄송하죠. 그럼 화기애애하고 단란한 이 집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옆에 꼭 붙어서 동화를 듣는 아이들. 한 명씩 번갈아가며 책을 들고 와서 읽어주려면 목이 아프기도 하시는데요. 하지만 두 분은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하나의 낙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할아버지 곁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함께 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안마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가족이 함께 손자랑 손녀딸이랑 같이 사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게...